자, 오늘이 나흘째가 되는 날인데 여러분들은 엄청난 걸 배우셨습니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영적 에너지를 배우셨습니다. 이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뜻을 줍니다. 그렇죠? 그 뜻에 따라서 우리의 뇌파가 바뀐다. 그 뇌파는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키고 그 생체 전자파가 결국은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결국 유전자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왜?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는 그 자체가 영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 중에서 가장 좋은 뜻이 바로 사랑이다. 그 사랑은, 그 사랑의 본질은 진선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진짜로 진실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근데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유행가 가사를 보면,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해요. 아, 그러면 사랑은 유전자 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은 나를 슬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사실 그런 사랑은 우리에게 병을 줘요. 예. 그래서 또 다른 가사를 보면,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예. 왜 그렇게 사랑하면 속상하고, 눈물의 씨앗이 되고,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해가지고 이렇게 괴로우냐,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보통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해요. 그렇다면 그 사랑은 진짜로 그 진정한 의미에서 진실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진짜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네? 네. 그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은 속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사랑 잘 해주고 싶어. 근데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뭐예요? 미워져. 그런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랑은 사실상 조건적 사랑.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좋은 뜻이라고 하는 그 사랑, 진짜로 진선미,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이 어떻게 다르냐? 엄청나게 달라요. 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사랑이 조건적 사랑. 그래서 섬겨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잘 안 섬겨.
그러면은 이제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러므로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도 사실상 이기심입니다. 그렇죠? 누구 중심적이에요? 나, 자기중심적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고 그것은 결국은 사랑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이기심 또는 욕심의 일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여러분의 유전자를 여러분이 알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의 유전자를 며칠기 그렇죠 노란색 물질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서 유전자를 껐다 켰다 이런 헌신적 노력으로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고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여주고 이거는 거기에는 욕심이라고는 한 털도 안 들어있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돌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감사하면 박수 한번 쳐줘. 네. 네. 우리는 그런 감사의 대상이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감사의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하나도 못 느끼고 살고 있다는 이것이 우리들의 사실상 문제예요.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는 편안하게 잠들어서 잠자고 있는 사이에 우리 몸 속에 암세포가 생긴다면 그거를 찾아내 가지고 그거를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보내 가지고 거기에 그 T세포 안에 꺼져 있는 유전자를 또 켜져 가지고 결국은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시켜 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주는. 참 그것은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감사 속에서 우리가 사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 속에서 살고 있다? 돌보심 속에서 살고 있다. 그 돌보심이 바로 뭐예요? 그게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사랑, 즉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벌써 다 암 걸려서 다 갔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리고 나면 아하. 내가 옛날부터도 암이 생기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 무조건적 사랑이 나를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나를 도우고 있었구나. 이제 그제서야 뒤돌아보면서 참 감사했다. 방금 우리 신미정 씨가 얘기한 것도 그 자기 마음속에 뭐가 생겨났다? 감사가 생겨났다. 참, 그 감사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다. 예. 그래서 그 감사를 깨닫는 것이 깨달음으로 발매하마 우리 유전자가 그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유전자는 더 힘있게 켜지게 되고 그래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한 초인간적인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그런 사랑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놀라운 우리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이 무조건적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 사랑을 하지 않고 누구 중심적? 상대방 중심적.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희생시키고라도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실지라도 우리들을 다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두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거를 다 믿어 주지를 않고 있으니 하나님은 참 안타까우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무조건적 사랑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다.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더 은혜를 뭐예요? 사랑을 더 베푸시는 분이다. 이야, 우리 생각에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이, 사랑의 그 힘이 그야말로 우리 유전자를 시시각각 조절해서 우리를,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사랑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런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면, 이건 놀랄만한 사랑이야.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사랑이야말로 진짜로 진실되고, 진짜로 선하고, 진짜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그런 진선미,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맛을 볼수록, 아, 그것이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그 맛을, 여러분, 맛 좋은 거는 더 맛보고 싶어요, 안 싶어요? 자꾸만 더 맛을 보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이야, 야, 나는 좀 더 알고 싶다.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좀 더 그 맛을 보고 싶다. 라는 욕구가 점점 생기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옛날에는 그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면 누구도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원수도 그러지 말고 김정은이도 원수도 그러면 뭐 그럴 듯한데 김정은이도 그런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나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아직 암 환자가 안 된 거라는 거를 예. 네. 그걸 아셨답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계속 술 막 먹고 막 막 난동을 부리고 과를 내고 막 이렇게 살았다가는 결국 유전자가 다 꺼져서 하나님이 돌보아주려 그래도 자기가 자꾸 그거를 거부하고 죽는 쪽을 선택한다면 결국 김정은이도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제 그만큼 우리를 정말 항상 돌보시고 계신 우리 유전자를 돌보시고 계신 분은 우리들에게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 원자 핵이 뭐예요? 핵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이유도 그런 사랑의 힘 때문에 양성자들이 뭐예요? 폭발하지 않고 다 그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은 결국은 섬김을, 우리는 조건적 사랑을 사랑으로 알고 있는 인간들은 항상 타인으로부터 뭐를 받으려고 합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어떻게? 도리어 섬기려 하시는 분이다. 안 믿기죠?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교회 가면 자꾸 사람들이 뭐 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라 해. 잘 안 섬기면 뭐예요? 하늘나라 못 갈 줄 알아라. 자꾸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향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유전자를 돌볼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은 결국 무선적 사랑의 하나님이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간을 섬기시기보다, 인간에게 섬김을 받기보다는 어떻게? 인간을 섬기려고 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인자가,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아들,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나, 나나, 뭐요? 다를 거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에게 찾아왔다 말이야.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 찾아옵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옵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낮은 인간을 찾아, 뭐요?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찾아온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나를 섬기게 만들려고 찾아왔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크, 멋있잖아요. 이거 한마디만 해도 유전자가 팍 켜져. 아니,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내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섬기려고 왔다. 보세요. 섬김을 받으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 하고, 박수! 일단, 이게, 네,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겠다는 하나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니까, 이런 사랑이니까, 우리의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다, 이 말이야. 이런 분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찾아
왔다. 그분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이분을 내가 진짜로 감사하게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내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병 나아가 나아가.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좋아서 펄쩍펄쩍 안 뛰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좋은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이 흥분이 안 된다고. 왜? 왜 안 돼요? 너무 이때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뭐예요? 안 맞는 거야. 생소한 거야. 어색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그 유전자의 회복을 위하여 이 무조건적 사랑이 사랑에 자꾸 여러분의 마음이 익숙해져서 녹아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점점 이 성경 말씀은 다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꺼졌던 유전자도 켜주고 꺼졌던 유전자를 켜주는 말씀이란 것은 죽은 것을 뭐예요? 살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성경 말씀을 무엇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생명의 말씀이야.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야.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주는 말씀이야.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의 내용은 반드시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책만큼 엉뚱한 소리 많이 하는 책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책이 많지만 죽은 사람을 하나님 살렸다는 책 이야기가 있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세상에 죽은 사람 살렸다. 그 성경책 쫙 보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여러 명 있어. 그래서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찾아낼 수 있다? 생명을 찾아낼 수 있다. 그 생명의 본질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치고 가장 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네, 모성애입니다. 모성애. 근데 여러분, 모성애도 철저하게 무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왜 엄마가 자기 아기가 죽었을 때 그 아기를 못 살려내요?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면,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이라면 엄마의 사랑이 아기를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왜 그게 안 돼요? 엄마의 사랑이 상당히 무조건적인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기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기적이에요? 옆집 애기 죽어봐야 아무 관심 없어. 누구 애기에게만 관심 있어요. 내 애기에게만 관심 있어요. 조건적이 아니에요. 네. 내 애기일 것. 안 그러면 사랑 안 해. 나무 애기는. 그 조건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엄마의 사랑만큼 무조건적임과 동시에 김정은이고 뭐고 어떤 인간에게도 조건 없이 더 놀라운 것은 죄가 뭐예요? 많을수록 더 사랑을 부어준다. 이 말이 안 되죠. 그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박사님, 저는 하나님 절대 안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있다면 김정은이 같은 놈 죽여버려야죠. 뭐 그런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사실상. 예, 그저 좀 나쁜 짓 하면 뭐예요? 다 죽여버리고. 예, 그러면 그 말하는 그 사람도 벌써 죽었어야 됐어. 그런 사람은 사실상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뭐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 정신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죽은 것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 생명, 생명에 대해서. 자, 이 생명이란 게 이게 위대한 거예요. 왜? 이 생명은 곧 뭐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죽었다가 뭐 살아나는 거 본 일 있으세요? 벌써 이 말을 물어보자마자 피식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리가 있나 이런 뜻이에요. 혹시 본 일 있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도로 살아나. 이어령 씨가 한 3년 전에 책을, 그분 뭐 책 낸 거 참 많죠. 근데 이분이 이제 드디어 기독교인이 되고 이제 책을 쓴 게 있는데, 이제 생명이 자본이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 쓴 책에 이제 제 1장에 보면, 옛날 유교가 막 끝나고 서울이 수복되고 그래서 이제 피난 갔다가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마침 그 서울대학교 물리대 국문과 그 동창생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무슨 잡지사 편집국 뭐 이런 데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생활 얘기가 잠깐 나와요. 근데 그때 이제 사골세빵, 정말 형편없죠. 환경이 너무도 삭막하고. 그래서 금붕어라도 한 마리 키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조그만한 그 어항을 하나 구하고 금붕어를 구해가지고 그 방 안에서 그 금붕어가, 이쁜 금붕어가 이렇게 헤엄쳐서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보고 그렇게 좋아했대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난방이 잘 안 돼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는 뭐 소변 보려면 밖에 나가야 되는데 추워서 밖에 못 나가니까 뭐라는 게 있었어요. 요강이라는 게. 그 요강까지 꽝꽝 어는 그런 추위에 살았습니다. 참, 요즘,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요강도 깜깜 그렇고, 어항도 깜깜 그렇고. 금붕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완전히 얼어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 금붕어를 묻어줘야 되겠는데, 묻어주려면 어항을 깨야 돼. 깨고 또 얼음도 깨려고 그러면 금붕어가 산산조각이
찢어지고 그럴 것 같아서 아무래도 물이 녹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그날 하루 종일 날씨가 아주 따뜻했대요. 그래서 이제 밤에 퇴근해서 딱 보니까 어항에 물이 다 녹고 금붕어가 너무너무 놀랬다 이거야. 분명히 죽은 금붕어인데 살았대. 그때부터 이분이 그 생명이란 게 뭘까? 어떻게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는가? 그래서 요즘은 과학자들이 이 죽은 것이 죽었을지라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합니다. 왜 인정하게 됐냐면,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났습니다. 냉동생물학. 냉동생물학. 영어로는 cryobiology라고 그러는데 살은 것을 냉동을 시키면 분명히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데 녹이면 뭐예요? 살아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자들 또는 의사들 간에 하하, 이 죽었다는 것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 뭐예요? 아닌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최근에 와서 공식적으로 던지고 그럼 우리 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해보자.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이런 논의를 시작했다가 그 뭐 동물들에게나 있는 현상이겠지. 그랬는데 세계 각국의 유수한 대학병원, 유명한 대학병원에 정말 믿을만한 대학병원의 응급실에서 죽었는데 살아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자, 안 죽은 걸 죽었다고 잘못 진단을 했겠지. 그렇게 생각했다가,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병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분명히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가 와서, 분명히 이 환자는 죽었다고, 뭐예요? 사망 진단서를 쓰고 사인을 했어, 정식으로. 그런데, 3시간, 4시간 후에, 이 환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한 건 아닌데. 여러분, 사망을 확인하는 과정은 별로 어려울 것도 없어요. 어서 뭐예요? 맥박 지으면 맥박이 없어. 심장, 안 뛰어. 소리 안 나. 혈압, 없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예요? 눈 가서 봐요. 가서 보면 동공이 확 이렇게 열려 있어. 그러면 여기 이제 밝은 전지불로 이렇게 비춰주면 살아있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동공이 오므려져야 돼. 그건 아무리 안 오므려져.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걸 누가 뭐 확인 못 해. 그래서 확실하게 이 사람은 사망이다. 죽었다. 라는 사망 진단서를, 사망 확인서를 쓰고 책임 있는 의사가, 믿을 만한 의사가 사인을 했어. 그런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동 소생 현상. 영어로는 auto resuscitation phenomena라고. 그런데 영어로 그 명칭이 auto resuscitation phenomena 굉장히 힘들죠.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권에서 이걸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이 명칭을 바꾸자 해서 최근에 와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명칭을 바꿨냐 하면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바꿨어요. 예, 네, 성경에 보면 나사로라는 젊은 남자,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죽었다가 어떻게 예수님이 와서 살려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고 쉬운 얘기니까 그래서 나사로 증후군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에서도 이란은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이란에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 사범은 전부 교수형입니다. 싱가포르 가도 마약하면 교수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분명히 37살 난 한 젊은 청년이 교수형을 받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와서 딱 사망 진단을 내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신을 가족들에게 인도해야 되는데 이제 24시간 이후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냉동칸에 넣어놨습니다 시신. 그 이제 아침에 시신을 찾으러 가족들이 왔는데 이 가족들이 서류 미비라. 그래서 도로 집에 가서 다른 서류를 찾고 시청, 구청, 뭐 동사무소 댕기면서 서류 하다가 하루 종일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다 해가지고 이제 시신을 인도해서 이제 여기 비닐백에 들어있잖아. 그래서 지퍼를 쫙 열어보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사건 때문에 이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강경파들은 그 마약쟁이, 그 놈의 새끼 살려둘 수, 뭐요? 없다. 다시 사형에 처하라. 근데 온건파들은 뭐라 그랬어요? 사형했잖아. 그래서 죽었다며. 그 법적으로는 그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형 받아서 죽었다고 의사가 확인했으면 그건 사형 끝이야. 그거를, 그래서 이제 온건파들 뭐라 그랬냐 하면은, 다시 살아나서 마약 했다면 죽이는데, 아직 한 번도 마약을 뭐요? 안 했는데 왜 죽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죽이라는 강경파가 나와서 데모하고 온건파가 안 된다고 그걸 데모하고 막 이란이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소식이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인간의 이란의 종교 최고 지도자가 나와서 여기에는 이 사람이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데 이것은 알라 신의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을 줄 모르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우리가 다시 죽여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 무마가 돼서 그 사람 지금 아마 4년째 아직도 살고 있어요. 마약 한 번도 안 하고. 참 그 사람도 그렇죠. 마약해가지고 한번 죽었다가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상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핸드폰을 살아서 작동하게 하는 게 바로 핸드폰의 생명인데, 그 핸드폰의 생명은 뭐예요? 전기야, 전기. 그러니까 배터리 다 방전되고 전기 없으면 어떻게 핸드폰은 죽어버려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핸드폰 한번 죽으면 끝나요? 아니야. 그 전기가 핸드폰의 생명인데, 그 핸드폰의 생명인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해? 또 짜라 하고 다시 사는. 자,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과학자들 생각하기로, 이 금붕어들은 얼었다가 살아난 금붕어들이 아주 많아요. 그건 여러분이 유튜브 지금 들어가서, 냉동 금붕어라고 딱 치고 보면, 얼어 죽었다가 새로 살아난 금붕어, 그 동영상은 많아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강의를 여러 군데서 해보니까, 제가 한번 알래스카 가서 해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와, 맞다고, 뭐가 맞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연어를 잡아와가지고 얽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꽝꽝 얽혀놨다가 한 열흘 지나서, 연어 구워 먹으려고, 이제 그 부엌에 그 뭐요, 거기 올려가지고 이제 녹히려고 이제 놔놓고 자기는 다른 데 가서 뭐 딴 일 하고 있는데 뭐 세탁하고 있는데 부엌에서 막 후당탕탕탕 하더래요. 그 가보니까 연어가 살아가지고. 그래서 이 냉동생물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냉동생물학에서는 죽어도 생명이 다시 뭐예요? 들어오면 사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무래도 핸드폰처럼 핸드폰의 생명이 다 방전돼서 나갔다가 없어지면 죽는데 거기다가 다시 전기를 다시 충전시켜주면 핸드폰이 살아나는 것처럼 사람의 몸에서도 생명이라는 것이 나가버렸다가 다시 들어오면 다시 살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죠?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서 연어도 다시 살아나. 제가 한 3년 전인가 여기서 강의를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는데 바로 여기 그 자리에 앉으신 분이 아주 박수를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낚시 붕어 낚시를 아주 좋아한대. 그래서 붕어를 한 20마리 잡았대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이제 얽혀놓고 그랬다가 이제 이 친구들 불러서 이제 낚시 기술 자랑도 할 겸 붕어탕을 매운탕을 이제 해서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친구들 다 부르고 불러놓고 이제 그 붕어를 얽힌 걸 이제 녹히려고 큰 다라에다가 물을 확 받아가서 20마리를 거기 다 넣고 녹이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놓고 이제 슈퍼에 갔다 오니까 이 20마리가 전부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매운탕을 못했대요. 그 죽었다 분명히 죽은 건데 일주일 동안 죽어 있던 게 다시 살아서 왔다 갔다 하니까 도저히 이거 먹어서는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나눠줬대요. 그 박사님 맞다고. 결국은 뭐가 있는 것 같다? 생명이 있는 것 같다. 아시겠죠? 그 성경을 보면 뭐가 생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건 뭐냐면 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너희가 죽어도 그 내 사랑이 너희를 살릴 수 있다. 자, 여러분은 이 생명에 대해서 확신할 필요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죽은 사람이 그 생명이 다시 들어와서 살아날 수 있다면 여러분 암 하나 고치는 거야 세 발에 뭐요 피 안 이겼어 죽은 거를 살리는 판. 그래서 우리는 왜 뉴 스타트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느냐? 큰 소리 치면서 뉴 스타트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뉴 스타트를 당당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생명을 받는 거 이게 잘 믿겨지지가 뭐요? 않는 게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생명이란 게 있구나. 이것이 자리를 딱 잡으면 아주 놀라운 유전자 차원의 반응이 일어난다. 생명, 죽은 것을 살리는 것.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 그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만약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다면 여러분의 속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편안하죠. 모든 게 회복이 되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무조건적 사랑의 손길이 미친다면 내 유전자에 미친다면 회복 안 될 것이 없구나. 이런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없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인데 일본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라파 유럽 지방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살아나가지고 이게 살아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이제 그런 거를 뭐라 부르게? 좀비라고 부른다. 그 명칭까지 있어요. 좀비, 그 맞아. 좀비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 명칭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죽으면 절대 안 살아나는 거야.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3.1장, 뭐 5.1장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 일어났다,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근데 그 유럽이나 일본처럼 그게 일반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제가 가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골치 아픕니다. 문제가 복잡해요, 안 해요? 복잡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이게 똑똑했던 모양, 머리가 잘 돌아가지고, 혹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막, 구멍이랑 구멍은 다 틀어놨고, 막, 꽁꽁 묶어가지고, 예. 살아나도 못 살아. 네. 숨도 못 쉬게 막 콕콕콕 입었다. 그러니까 좀비라는 단어가 없어. 그런데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
자, 이게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한번 봐야죠. 그렇죠. 눈으로. 미국에 미국에 산이 많잖아요. 그 산 속에 살고 있는 개구리. 그 영어로는 wood frog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숲 개구리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개구리들이 산 속에 살다가 겨울이 오면 그냥 얼어버려요. 얼어버렸다. 봄이 오면 뭐예요? 봄이 오면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 3, 4개월 동안 얼어 있다가 봄이 오면 살아나.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사, 테레비 방송국한테 아무리 제보를 해도, 방송국에서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냉동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 냉동생물학자들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야. 그 이제 냉동생물학자들이 그 지역에 와서 실제로 개구리를 이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실험실에 개구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이제 냉동칸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냉동을 다시 시켜가지고, 녹이면 살아나는지 안 나는지, 그거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증명을 해냈습니다. 자, 여기 보면.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가지고 냉동칸에 집어넣을 겁니다. 집어넣고 밤새도록 얼켜.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영하 8도.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이제 밤새도록 얽히고 그 다음 날 와서 꺼내 보니까 돌멩이가 직광광으로 쓴.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자, 심장도 안 뛰고. Their 뇌파도 완전히 일직선이고 완전히 죽었어. Yet they're still alive. 그래서 한번 녹여봅시다.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that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박수. Aft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뭐가 나갔다가 뭐가 왔어요? 생명이 나갔다가 생명이 돌아왔어요. 안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명은 왜 나갔어요? 온도가 너무 낮아서 여건이 안 맞아. 그렇죠? 생명이 와 있어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얼면 생명이 나가버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체온이 저체온이 되면 생명을 충분히 받을 수가 없어서 없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면역 세포가 생명을 충분히 받아야 면역력이 세죠. 그래서 우리가 추울 때 감기가 걸린다. 말은 추우면 무조건 감기가 걸리는 게 아니라 춥다 하면서 옷을 충분히 입지 않았기 때문에 체온이 뭐예요? 떨어질 때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체온이 떨어지면 이제 기본 여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으니까
아, 생명이 와도 충분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다시 녹여서 체온이 뭐예요? 체온이 다시 올라가면 생명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 체온이란 게 굉장히 중요해. 자, 사람에게 적정 체온이 바로 36도에서, 그렇죠? 37도 사이야. 그래서 이 37도 이상으로 체온이 올라가도 생명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이 나빠지죠. 아주. 그 다음에 36도 이하로 떨어져도 생명이 충분히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컨디션이 나빠지고, 나중에는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정신 없어. 정신 없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충분히 들어와서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와서, 우리 세포 안에 들어와서, 유전자를 조정하고 활동할 수 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 기본적 여건이 필요해. 그 여건 중에 제일 중요한 여건이 온도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온도라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건이 안 맞으면 생명이 나갔다가 다시 여건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면 생명이 다시 들어와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기계거든. 무엇을 받아야 되는 기계요? 생명을 받아야 되는 기계. 여러분의 핸드폰이라는 기계는 그 핸드폰의 생명, 전기를 받으면 작동하고, 전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전기가 없어진단 말은 생명이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전기가 나갔다, 이 말입니다. 전기가 나가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작동하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도 나가면 죽고, 들어오면 다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개구리가, 얼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 뭐예요? 스트레칭이야. 아시겠죠? 예. 그만큼 이 아침에 하는 스트레칭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때 이제 우리 체온이 떨어지거든. 그러면 이불을 어떻게 덮어줘야 돼. 안 덮어주면 감기 걸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코 속에 있는 감기 바이러스들이 이제 기관진활로 들어가서 감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암 환자들은, 면역력을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몸을 절대, 어떻게, 춥게도 말고, 너무 덥게도 말고. 그래서 암 환자들은요, 다 이렇게 적당히 자기 체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옷도 입어라, 요 정도 입으면 된다, 다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각자에 맞도록 옷을 입고 체온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생명 때문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면 생명이란 것이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형님. 자, 이제 생명이 있다.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제가 한번
한번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아, 생명이 있는 살아,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어서 죽은 것은 썩어요. 왜 썩어요? 썩는 것은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해서 썩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한은 부패 박테리아들이 마음대로 번식할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면역 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패 박테리아 지 마음대로 번식을 못하니까 썩지를 않아요. 생명이 있으면, 살아 있으면. 그런데 일단 딱 죽었다 하면 즉시 썩기 시작해. 왜? 이제는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면역력이 뭐요? 없으니까. 자, 정리합니다. 생명이 있고 살은 것은 안 썩고, 그렇죠? 생명이 없어서 죽은 것은 뭐요? 썩는다. 정리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계란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자,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네, 살았다. 살았다. 그, 이, 지금 손 드신 분들은 계란 썩는 꼴을 못 봤어요. 계란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가 들어와야 살아있는 거요? 생명이 들어와야 살아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냉장고는 온 계란은 죽은 상태예요. 살았다면 안 썩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냉장고를 넣어놓을 필요가 뭐 있어?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손 든 사람들은 골치 아픈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그냥 계란을 아무데나 놔도 뭐요? 병아리 된다는 사람들이야. 이 계란은 여러분 38도가 딱 돼야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요? 안 썩어요. 그때부터는 세상에 여러분 38도 같으면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25도에서도 썩는데 이게 30도가 되면 더 빨리 썩거든요. 32도가 되면 후닥닥 썩어. 36도가 되면 뭐요? 금방 썩어버려. 38도가 되면 뭐요? 눈 깜짝할 때 썩어야 되는데 안 썩어. 38도. 이게 기적이에요. 37도에서도 썩는 것이 38도에서는 안 썩어요. 왜? 하나님이 38도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38도 될 때까지 기다려요? 병아리가, 계란 속에 병아리가 생기면, 병아리가 처음에 생길 때는 기틀이 없어. 추워요. 그러면 금방 죽어버려. 그러니까 깃털이 없는 그 계란이라는 그 알 속에서 병아리가 조그만 병아리 점점 생겨날 때 그거는 엄마 암탉이 온도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뭐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화장에서 38도를 유지해 주거나 엄마 암탉이 품고 38도를 유지해 줘야만 그제서야 생명이 와요.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란은 여기 노란자이가 있죠. 그렇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씨눈. 요 씨눈이 뭐예요? 씨눈. 씨눈이 저 뭐예요? 저게 유전자야. 병아리 만드는 유전자.
아, 그래서 병아리 심장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뇌 만드는 유전자 저기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생명이 착 오면 이 유전자가 착착착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영양소를 이용해서 세포들을 만들어가고 만들어. 유전자는 다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뭐를 잘 맞춰주면 기본 여건을 잘 맞춰주면 아 드디어 21일 만에 21일 동안 안 썩는다니까. 왜? 왜 안 썩어요? 생명이 왔으니까 그래야지. 온도가 그러지 말고 아무리 온도가 맞아도 생명 안 오면 썩어 안 썩어? 그럼 썩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맞으면 생명이 오니까 안 썩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예? 엄마가 품고 있는데 38도를 유지하는데 그래도 썩는 계란이 있습니다. 그 무슨 계란이요? 그 무정란이에요. 그런데 예, 무정란은 왜 썩을까요? 예? 생명이 안 와서 썩지. 아 참. 예. 무정란에는 생명이 와봐야 병아리 돼, 안 돼? 안 되니까 하나님이 무정란에는 생명을 안 보냅니다. 안 넣어줘요. 그러니까 썩어버려요. 이제 이거를 보면 참 놀라운 거죠. 무정란, 유정란을 아무도 구별할 수 없어요. 어느 계란이 유정란이며 어느 계란이 무정란인가를 진짜로 알려면은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알 수는 있어요. 계란 깨야 돼요. 깨가지고 뭐 떼내야 돼? 이 씨눈을 떼내가지고 엄마 유전자도 있고 또 누구 유전자도 반드시 있어야 돼. 아빠 유전자도. 그런데 엄마 유전자만 있는 것이 그게 무정란이야. 아빠 유전자가 없어. 그거는 현미경으로 봐야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현미경 없어도 안다고. 참,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지지한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전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는 보니까 무정란이구나. 내가 생명을 넣어줘봐야 뭐요? 병아리 되기는 걸렀구나.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면 썩는 거야. 생명 안 주면.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직도 분명. 너무나 분명. 그래서 이런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그 하나님을 신뢰만 하시면 그 여러분과 하나님은 드디어 생기, 이 생명의 길이 통하게 돼 있어. 그런 하나님이 자 생명을 더 보낼 수 있고 더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성경 보면 생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풍성하게 받을 수 받는 분들이 되어서 정말 이제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정도의 병 하나 낫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진짜로 세 발의
피다. 자, 그러면, 그러고서는 이제는 걱정 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하신다는 그 자체가 생명에 대한 뭐예요? 불신이지. 그렇죠. 근데 요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정말 신뢰가 딱, 이야, 생명이 있구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편해지는데 그 차원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귀가 닳도록 제가 계속 구라를 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계속. 그래서 이 강의란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더 뭐에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부디 여러분 제 구라로 인하여 믿음이 쌓여서 생명을 풍성히 받아서 치유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